그러면서 이제 그 현지에 가가지고 전체를 살펴보니까 이게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얼마나 정말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누군가가 공급해 주냐 주지 않으면은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오지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이 현실로 보여지는 이것은 둘째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저들에게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한테 전체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깜깜한 밤이 됐든 전기가 없어도 우리가 복음 전도할 수 있다, 다 보이라고 그래라. 그리고 그 전도를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제가 그동안 선교 사역하면서 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전도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모인 거예요. 그야말로 많은 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들대로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하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말씀으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요. 갓난아이에 이르기까지, 엄마가 품고 있는 갓난아기, 그 다음에 그 4살, 5살, 6살 아이들까지도요, 앗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해요. 그러면서 전도의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나가는지, 그렇게 강하게 전도하고 있는데 저쪽 왼쪽 한쪽에서 문을 열고 떡대 같은 남자들이 대여섯 명이 딱 들어와가지고 저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하면은 저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때도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 전을, 복음 전함을,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온 주님의 종의 복음 전도를 가로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더 생명 바쳐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더 큰 소리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불의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쫓아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복음 전도를 완전히, 진짜로 주님께서 항상 주시는 그 은혜는 복음 전도할 때 항상 생명을 바쳐서 진짜 순교할 각오로 전도를 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게 하시고 그날 구원의 역사가 참으로 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다 공급해 주면서 정말 그들이 요청을 하는 것이, 아이들이 공부할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고아 아이들 약 30명 정도 되는데요, 정말 한국으로 말하면 제가 거기를 닦아가지고 저거는 같이 먹으려고 떠온 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한국으로 말하면 스테인리스 그 그릇 있잖아요, 요만한 그 뭐라 가죠, 그거 보고 양푼, 양재기 같은 그런 그릇에다가 밥을 이렇게 떠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사이좋게 사랑 안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너무 가난하니까. 그게 바로 한 사람이 먹을 밥의 분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지, 주여, 왜 옛날에 한국에 60년대, 70년대 초까지도 한국 사람들 밥 많이 먹었잖아요. 큰 밥그릇.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양이 부족하니까, 먹을 게 부족하니까 밥을 이렇게 많이 먹는구나.
그러면서 참 애석했는데,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공급하실 것이고, 일단 나는 먼저 이들의 영혼을 확실하게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를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복음 전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밤에 얼마나 추운지요. 너무 추워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밤이 되니까 깜깜한 암흑, 하늘에 별만 반짝반짝. 전 태어나서 그런 암흑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런 곳에서 정말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의 아이들의 웃음은요, 너무 맑고 너무 행복한 웃음을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